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고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에는 아주 탁월한 두 개의 장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전서는 이렇게 쭉 한 장의 편지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후대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장을 나눴어요. 장을 나눌 때는 비슷한 내용이 흘러가는 단락대로 이렇게 장을 나눴죠. 그리고는 그것을 더 읽기 쉽게 이제 절을 나눴는데 한절한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쭉 나와서 나중에 보니까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기가 막힌 말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곳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저희는 앞에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였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세계를 사고를 지금 2000년 후에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오늘날의 사고 방식으로 이 고린도 전서 15장을 이해하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다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아테네, 마게도니아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 국가를 이루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길거리에마다 이렇게 단을 세워놓으면 거기서 자기가 생각했던 철학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언급하였던 그 시대로 우리가 좀 돌아가 봤으면 좀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마저도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잘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 철학을 정복하면서부터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세계사적으로는 그 그리스 철학의 문화, 그러니까 그 당시
오늘날도 이렇게 뾰족뾰족한 건축 양식을 가리켜 그 고딕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고딕 양식. 이런 모든 그 건축 양식부터 해서 사상이 쭉 그리스에서부터 로마로 유대 땅으로 이집트로 유럽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정신을 가리켜 헬레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헬레니즘은 그리스의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의 정신이 보편적으로 유럽을 비롯한 심지어는 가나안 땅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헬레니즘 철학 세계가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그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 하늘 위에 있는 세계를 이 땅으로 끌고 내려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에 있는 신들은 다이땅 가운데서 막 흔하게 존재하는 사람들과 비슷해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믹스시켜 놓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느껴졌던 어떤 감정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다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를,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이런 모든 얘기들이 지금 한 2, 3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옛날에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의 철학, 헬레니즘의 철학에 핵심되는 것을 가리켜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이원론은 아주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다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일리가 있어요. 선과 악, 영혼과 육,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신령한 세계와 세상적인 세계.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죠. 그 그리스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우리가 아는 몇 명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대표적인 분이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했던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있죠. 그리고 중용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균형을 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중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의 정신을 이땅 가운데 소개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제자가 바로 플라톤인데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를 이야기했어요. 이데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불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굴 속에 갇혀 있어서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 안에 있는 것이 그것만이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동굴 밖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게 진짜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멋진 세계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름답은 육체이지만 이게 변하니까 우리의 육체, 썩어지는 것, 나중에는 추하게 변하는 이것은 그 상태로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이원론 가운데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세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심각한 고민은 부활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평생을 그런 세계관 가운데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뭐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뭐 부활까지 뭐좀 그렇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데아, 영과 육, 선한 것과 악한 것,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에 우리 더러운 곳에 우리 육체가 있으니까 이 육체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잘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육체를 갖고 그냥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을 거니까 뭐 저거 어차피 죄악 덩어리니까 저거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여자나 만나고 막 이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타나고 있는 음란의 문제나 그런 문제가 다 이런 것과 연관되어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다른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바깥으로 저지르는 거지만 음란은 우리 육체 안에서 저지르는 죄다라고 하는 아주 민감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이유는 이런 헬라적인 배경 가운데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데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체야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훗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체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증거로 먼저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절에는 부활의 정의가 나와요. 부활의 정의. 부활의 전제조건이 나와요. 부활의 전제조건은 무엇이냐?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전제조건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럼 죽으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는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죽는다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고 끝이 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은 플라톤이 얘기했던 현실 세계 밖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냈다라는 건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완전히 죽으셨던 예수님은 성경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볼 때 성경의 기록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쓸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한 30년 정도가 지나간 때였어요. 지금이 2022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면 1992년도라는
라고 생각할 때, 여기 다 92년도에 계셨잖아요. 그죠? 1992년도,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1992년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를 사람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막 슬피 우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500명 정도 보는 앞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2022년도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때에 우리 예수님 살아나신 것 본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이 땅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예요. 개바에게 보이시고 개바는 베드로를 개바라고 합니다.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개바가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말에 무덤으로 달려가잖아요. 그 열두 제자에게 찾아오시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거는 하늘로 승천하셨던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이 신적인 존재임을 선포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그 삼위일체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던 그 모습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위에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 예수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고 죽었어요 그냥. 그리고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증명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리고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사건의 완성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살아나서 내가 죄인인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증거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죽었고 내가 너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그것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벌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는 자기가 믿는 신념 가운데 예수는 가짜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말이 안 돼. 이 예수교 이 거짓말쟁이들이 죽은 예수를 지체를 훔쳐서 살아났다라고 뻥을 치고 말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니까 이 이단 예수교는 없어져야 돼.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없어져야 돼. 다 죽여버려야 돼 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만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 말이 안 되지. 오늘날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본인들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가? 이게 쉽게 믿어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핍박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래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고 이게 더 진짜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가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받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 공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여도 괜찮은 것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잡아오라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이 확 쬐는데 너무 밝아서 그 순간 사울의 눈이 확 하고 깜깜해집니다. 웅성웅성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겐 일어나지 않았던 특별한 사건이 이 사울에게 일어났습니다. 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환상이 아니고 사람들의 소리가 이렇게 그냥 들리는 거죠. 옆에 사람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의 귀에 한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귀에는 들리는데 보이지를 않으니까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울은 살아계신 가짜라고 여겼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신이 생각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 전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횟가닥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가장 똑똑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오늘 본문은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겸손해지는 이유는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자기는 버림받아도, 반대로 자기가 돌을 맞아도 시원치 않은데 그런 자신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가 가장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자기가 가장 죄인 중에 괴수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꼭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잖아요.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모든 생각이 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생각이 다 예수님.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나죠.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 뛰죠. 찬양하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24시간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하고 어떻게 예수님 예수님 교회를 하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달려드는데, 그 시간에 어떤 게 보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잘 안 믿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목사가 왜 저 모양이냐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러 정도밖에 안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고 횟가닥할 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지극히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한 자 뭐 이러다가, 사도 바울의 인생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맨 마지막 고백은 죄인 중에 내가 으뜸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은혜 받았는데도 보면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 위에 하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성경을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단들과 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며 자기가 일을 하며 돈을 벌어서 전도하고 돌아다녔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면 수도 없이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렇게 때때마다 주시는 찬양이 있는 것 같아요. 때때마다 주시는 찬양. 근데 팬데믹 때 사람들에게 가장 뭐 많은 찬양이 다 은혜가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팬데믹 가운데 은혜를 생각하게 했던 찬양이 그 송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은혜라고 하는 곡이에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곡.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도 보니까 자기가 모자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송경미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곡을 썼는지 모르는데 보는데 다내 얘기 같고 사도 바울 이야기 같고 그래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노을이 지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에는 열매가 맺히고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줄 알았더니만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줄 알았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면 내가 지금 너무 신경 쓰고 아파하는 것들이 좀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든지 시간은 지나갑니다.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이 참 힘들 때, 어느 분이 저한테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은혜를 경험하고 생각하면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나도 죽으면 다시 살아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넉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조금은 깊어집니다.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에게는 점점 더 철저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씩 관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뒤를 다시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봅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노력, 내 헌신으로 되어졌던 것들을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왔던 그 일들, 어떻게 보면 일상이 모두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였습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그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나왔던 많은 날들,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안 되는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시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순간 주님 아니셨으면 넘어가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다음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썩어졌던 육체가 다시 회복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육체에는 우리 삶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조금 더 넉넉해지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의 고백도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전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도부가 지금 여러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이제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전도부가 예수 안 믿는 분들에 대해서도 전도하지만 저희 전도부가 지금 목표로 세우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고 전도부가 사람 교인들을 방문하고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서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분들을 한 분 한 분들 지켜주십시오. 전도부와 선교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만나는 분들 그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이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섬다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강희 선교사님, 강명관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현주 선교사님 가운데 같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결을 날렸어, 내 길을 날렸어. 아버지, 이전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가득합니다. 하나님 오 결을 날렸어, 내 길을 날렸어.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보혈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인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돌멩이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 죄악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것을 목도한 후에 뒤를 돌아보니 나의 지나간 모든 날들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죄돌멩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거를 품으시며 안으시며 넘어가셨을까? 어떻게 내가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지금까지 왔을까?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위기에 내가 죽지 않았을까? 하나님,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
은혜 받은 삶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영원한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